달달한 로맨스 기대할게요. 이 커플도 스킨십이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요. 멋진 남자 김우빈 씨와 요즘 대세 이종석 씨. 두 분 다 스킨십이 많은 걸로 좀 유명하세요. 얘가 더 심해. 얘가 더 심해. 종석이는 상대방이 오해하게끔 네. 너무 거침없이 막 들어가죠. 어때요? 친구랑 함께 돈 버는 맛. 일단 마음이 편하고 네. 촬영할 때도 저 같은 경우에는 말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옆에 있으면 참 든든한 친구예요. 알고 보면? 모르는 사람들은 네. 좀 까칠하다고 느낄 수 있는 성격이에요. 좀. 까칠한. 종석이는 원래 네. 부드러워요. 그리고 애교도 많고 네. 타고났어요, 그냥.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찬님 두 분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방송계는 예능이 대세죠. 대표 예능돌 제국의 아이들 광희씨. 예능하고 너무 잘 맞고 천직인 것 같아요. 요즘 박형식씨가 예, 예. 활약을 많이 하시는데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패스. 광희씨가 질투한 그는 바로 아기 병사로 많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최고의 아이들 박형식 씨. 인기 많더라고요. 네, 최고의 예능 대세로 거듭났죠. 아예 세상이 달라졌다고 해야 되나요? 신의 한 수였죠. 네, 두 번 다시 없을 기회였고. 설문조사 결과 예능에서 가장 덕분 스타는 이승기 씨. 예.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예능인 이승기가 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예능은 나이, 직업군을 뛰어넘어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데요. 저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요. 음반보다 예능 섭외가 더 많다는 사람. 약간 엉뚱한 모습, 어리버리한 모습을 재밌게 봐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런 모습들이 좀 더 어필이 되는 것 같아요. 다 할 수 있는 방송인으로 만들려고 저희들이 하나하나 도전을 하는 거죠. 요즘 가장 핫한 클라라 씨 덩크슛에 도전했다는데요. 제 인생의 덩크슛 오늘 처음이었는데요. 하늘을 나는 기분, 자유의 몸이 되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덩크슛에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남자. 정말 영광스러웠는데 NBA의 브룩 로페즈라고 NBA 최고의 스타 브룩 로페즈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성공했군요. 인생의 첫 번째 덩크슛. 두 번째 핫스타 박은지 씨. 그녀가 이렇게 벌을 서는 이유는 바로 제가 우쳤어요. 합류하게 됐잖아요. 맡은 대역을 열심히 소화하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도전을 막 한다는 거기보다는 개그를 통해서 좀 더 친근하고 재밌는 박은지 모습도 많이 내려놨어요. 이탈리아의 돈크리스티나요. 심하게 내려놓으셨네요. 요즘에 김예림 씨. 요즘 나 점수로 매기신다면 우리 선배님들? 처음 봤지만 다시 보기 싫은? 짠! 와! 우차싹 꿈동산이에요. 아, 저기가 이제 이곳에서 꿈을 펼친 박은지 씨. 이 자리에서 제가 쓰게 될 거예요. 네. 다 보이네요. 와. 조금 응원할게요. 아, 떨리겠네요. 이야, 이거 보세요. 살아있는 화산이요. 살아있어요. 뜨겁게 끓어오르는 활화산을 중심으로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비밀의 정원이 펼쳐진 라마레라 마을. 이야, 너무 아름다워요. 거기 앞에 있대. 아, 저쪽에. 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고래잡이가 허락된 이곳에 로버트 할리가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과연 그가 정말 고래와의 목숨을 건 사투에 도전할 수 있을까요? 인도네시아 라마레라 마을에서 펼쳐지는 로봇 할리의 리얼 야생 도전기 세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문명의 도시를 떠나서 자연을 찾아온 지도 벌써 5일째
알람이 아닌 자연의 소리에 눈을 뜨는 것도 제법 익숙해졌는데요.